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니야, 문법. 중학교 4학년 문법. 관계대명사 뒷부분의 미니 워크북 채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유닛 23입니다. 주의해야 될 관계사의 쓰임. 생략할 수 있는 거에 밑줄을 쳐보세요. 라고 돼 있네. 누가 정답일까?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무슨 문제일까?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요? 일단 관계대명사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죠. 뭐였지, 얘들아?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주격 플러스 비동사.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에다가 비동사가 결합되면 얘는 같이, 얘는 혼자였었죠. 그럼 1번,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위치. 이거 표시됐겠죠? 손으로 풀진 않았겠, 아, 눈으로 풀진 않았겠지. 위치부터 어디까지? 그냥 위치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궁금한 거, 관계사 절, 어디까지? Very. 이렇게 해서 표시해놨죠. 그래서 빠진 자리 표시해놓으세요. 아니, 이거 지금 표시 좀 넣어봐요. 빠르게. 동사 좀 찾고. 책 열어요. 1, 2, 3, 4, 5, 싹다 하셨어요. 돌아가면서 해석 좀 해보죠. 자, 1번. 쟈니 입고 있는 그 셔츠가 그의 오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유닛 23이요. 우리 앞에도 다안돼 있는데. 그 다음에 A의 2번이요. 민정이가 읽으면. 제가 말하고요. 모르겠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더해 비동사. 꺽쇠는 쳤는가? 아니, 그냥 표시. 밑줄만 동사 1, 동사 2. 그러면 주격 관대 더하기 비동사. 묶어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크 J. 샌도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이야. 그죠? Number 3. Did you find the umbrella which you had lost on the subway? 너는 응. 너가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우산을 찾았니? 그치. 빠진 자리가 어디예요? 위치에서. 위치부터 끝에까지고. 이 속에서 불완전한 거. 동사 양쪽 찾으셨죠? 온도 서브에? 뭐냐고, 위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치.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절 속에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가 빠졌지? Lost 뒤에가 빠져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이요. Do you know the girl? 그 여자 알아요? 어떤 여자요? 그렇지. 문 앞에서 밥이랑 얘기하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 시제가 보이셨던 거죠. 그럼 우리는 빼야 되는 게 who is. 이 부분 빼는 거죠. 이렇게 동사 1, 동사 2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이요. The black dress which was designed by Calvin Klein is very expensive. 동사 두개 누구랑 누구? was designed랑 그리고 is. 그럼 어디서부터 어딜까? 위치부터? 위치에서 Calvin Klein. 오케이. 이렇게 잡았죠. 그럼 우리 생략하는 게 위치 워즈가 되겠네요. 그렇죠? 일부러 이걸 해본 이유는 뭐냐면요. 주격 관계대명사 이 부분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게 2번의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역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관대 더하기 비동사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다? 이제 보시면 진행시제인 경우. 진행시제라서 비동사 A 현재 분사죠. 요거는 분사로 더해져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 수동태인 경우. 그래서 비동사의 PP로 걸려 있는 경우이죠. 얘는 정확하게 과거 분사인 거고, 위에 ing는 현재 분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 동사의 진행시제와 수동태는 주관대 더하기 비동사의 생략으로 갈수 있구나.
라고 이 문장을 보셨을 때부터 캐치가 되신 거고 조금 색깔을 돌려서 한 번만 확인해보면요. 주간대에다 비동사와 같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뒤에 분사만 남죠. 그 분사의 해석에 덩어리가 남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결치면 선생님이 맨날 말하는 명사를 분사구가 호치술식해 라고 말한 그 부분인 거죠. 그럼 여기가 PP9의 호치수식. 그래서 켈빈 클라인에 의해서 디자인된 해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뭐 된 이라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였죠. 사실 그래서 지네이스에 걸려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얘가 현재 분사 9가 talking with Bob in front of the door 라고 남아있을 때 the girl을 수식하잖아요. 명사를. 이 논리에서는 우리가 현재 분사 9가 남았기 때문에 능동으로 해석을 한다 였었고요.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중인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자, B 살펴보죠. 법상 알맞게 고쳐라. 스님? 대화맨? 응. 뭐가 문제지? 이거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었나? 자, 양쪽에 콤마가 보이시죠? 무슨 용법이죠? 계속 주용법은 대시 쓸 수가 없죠. 뭘로? 그래서 후로. 그게 이유인 거죠. 잘했어요. 다 계속적 용법이니까 콤마 대시는 안 된대 라고 한 거였죠. 자, 그가 사랑에 빠진 그녀가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라고 써있었고요. Number 2. 후즈. 후즈. 무슨 격이야? 후즈 하면? 옳지. 소유격이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가 존재했던 거죠. 소명.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선생님인 그 소년이 어때요? 엄청 나이스하고 스마트해요. 양쪽에 컴마 보이셨고요. 우리 강의. 그치. 바꿔보자. where로 고쳐야 되겠어요. 얘도 또한 계속적 용법인 거고요. 관계의 부사로 돌려주신 거죠. 잘했고. The heavy rain. That was unusual for this time of year. 뭔가 이상하다. 그지? 뭘로 써야 돼요? The which예요? when이에요? when. 관계 부사 자리예요? 관계 대명사 자리예요? 그치. 뭘 보면 하나? 이렇게 꺽쇠를 잡았을 때요. 이 속에 불완전하면 관계 대명사 쓰면 되죠. 동사는 있는데 누가 없어요? 주어가 없다. 그러니까 which로 쓰면 되겠네요. 그냥 폭우라고 하는 게 요맘때쯤이죠. 요맘때쯤에는 특이해. 근데 그 폭우가 ruined my vacation. 내 방학을 망쳐버렸다. 라고 써있죠. 자, 아래 같은 의미가 되도록 써보래요. 자, 1번. He doesn't have a pen which he can write with. 자, 뭐라고 쓰면 되죠? 위치부터 위드까지 일단 표시를 하시면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장의 끝에 있는 전치사를 땡겨서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놓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With which he can write. 됐죠? 그럼 아래는 뭐라고 써야 될까? He doesn't have a pen that he can write with. 뭐, that 괜찮아요. That he can write with. 자, number two, little girl whom she is taking care of. 까지죠. 이렇게. 자,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 다음에 아래는요? Tell us of whom. 선생님 궁금한 게 생겼어 아이들. 여기에 who 또는 whom이요. 무슨 격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써봐요. 생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 좀 해줄래요? 자, 첫 번째 줄 생략되어야 한대요. 생략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다시 무슨 격? 목적격 생략? 가능 2번은요? 생략? 가능 못 간대 3번은요? 생략? 안 된다 라는 거죠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전치사랑 결합되어 있으면 생략이 불가능하다 라는 걸 챙겨야 되는 거야 전치사 더하기 못 간대가 같이 쓰여져 있으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때는 생략이 불가능하대 라는 걸 꼭 기억해요. 자, I met a boy and he told me the news about Chuck and Blair. 어? 이거 Chuck Blair가 아쉽거린데? 그치? Chuck과 Blair에 대해서 얘기해줬대. 장단이 뭘까요? 옳지. 후의 동의어가 and he구나 라고 파악하신 거고요. 얘들아, 무슨 용법이에요? 계속적 용법. 오케이, 잡아서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Harry was traveling in Paris and there의 동의어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Where 그쵸.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된 거죠. 자, 뒤에 1번 내가 케이트한테 전화했는데 그때 그녀가 집에 없었어. 돌아가면서 해보죠. 우리 재민이부터. 케이트의 Kids Club? 응. When? 응. She was not at home. 그쵸. When she was not at home. 그 다음에 number two. Which was too big for me. 그치. Which was too big for me. 그 다음에 우리 강이. 그치. I write to school. 했죠. 다음 거. 자, 복합관계사 부분이요. 맞춰보죠. 1번은요, 얘들아. However. 여기서 however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however요? 해석이 이상해요. 그치. 잘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물론 해석상 오류를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However는 두 가지 역할이 가능하죠. 무슨 절, 무슨 절? 명사절이랑 부사절이 가능하다였고 However는요, 그러면? 그치, 부사절만 가능하죠. 그럼 우리는 성분을 찾았어야 되는 거야. 다시 comes가 있고 will be welcomed라는 동사가 딱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 이 전체가 S2.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사절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접근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whoever의 동의어가 뭘까요? 지금 이 1번 문장에서 and 요거 요거 whoever의 동의어 명사절로 찾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anyone 그치 그치 anyone who로 가야지 anyone who Anyone who. 명사절의 동의어. Anyone who. 찔렸어. 봐버렸어. Number two. May happen to him. 정답은요? Whatever. Whatever may happen to him, he's sure to come.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건? 명사절이요? 부사절이요, 일단? 그치. 표시해봐야 되겠지, 얘들아. 콤마가 있는 거 봤죠? 이 부분이 콤마가 있으니까 빼도 완벽이잖아. 그럼 얘는 부사절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무엇이든지야 무슨 일이 삐리리 하더라도야. 삐리리 하더라도 라는 부사절로 간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그한테 발생할지라도 그는 확신해요. 뭐 하는 게? 오는 게. 됐죠? 그럼 여기는 뭐뭐 하더라도. 자, 아래. 사이드? 사이드가 일단 명사네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캐치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명사니까 앞에는 형용사 성분으로 잡힐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지. whom은 형용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whichever. 그러면 어느 팀이 이기던지 이렇게 들어왔지. 그럼 빨간색인 거지. 이렇게. 무슨 팀이 이기던지 부사절. 어느 삐리리라도 이렇게 들어오겠지.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I will enjoy 내가 즐길 거야 4번은요 얘들아 Wherever Tom Holland goes many fans follow him 여기서 wherever 뜻은요?
어디 그치, 부사절이고, 어디로, 어디로, 뭐뭐, 하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팬이 막 쫓아다녀요. 이 얘기 한 거죠. 그 다음, 5번은요? 영, he is. 얘는 단서가 있네요. However. 그치, however 정답이죠. 단서가 누구? 영. 여기다가 형용사라고 쓰시면 되죠. 그럼 부사로 형용사를 꾸밀 수 있는 게 필요해요. However young he is. 얘 당연히 부사절밖에 안 되는 거고요. 아래다 동의어 좀 써보실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However는 부사절밖에 없어요. 명사절 없어요. 떴어요? No matter how young he is.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요? He is young. 이었겠죠. 그는 어려. 이건데. 그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그가 해낼 수 있어.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뭐 하더라도. 한국말로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예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어릴지라도. 자, 아래는 그냥 해석으로 풀었을 것 같아요. 오말 때마다. 정답은? Whenever. 아무리. 아무리? 그치. However. 좀 전에 만난 거죠. 됐어요. Number three. 누구든지? Whoever. Whoever. 됐죠? 선생님 궁금해, 아이들. 요 부분에 whoever 써놨잖아요. 요것 좀 알려줘요. 무슨 절? 명사. 그치, 명사절이어야 돼. 왜? 동사는 있는데 누가 없어요? 목적 없으니까. 그럼 얘는 동의어가 누구다? Anyone? Who다. 됐어요. 아래, 우리말로 예쁘게 해석해달래요. No matter what you do. 명사절, 부사절. 옳지. 잡아서 아이들 여기다가 부. 이해를 해야 돼요? 응. 되게 완벽하잖아. 그죠? 그럼 너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무엇을 하더라도 네 부모님은 너를 항상 믿어주신다. 라는 거죠. Number two. 너가 여행할 수 있어. Wherever you want to or to after you graduate. 네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가고 싶든지 간에. 여행 해도 된다네요. 그 다음에 however busy I am. 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조부모님을 방문합니다. 됐죠? 3번, 아 뒤에 1번 가죠? 으흠. You may fly whichever. 응. You want to computer game.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어떤 컴퓨터 게임이라도 이렇게 들어왔잖아. Whichever computer games. 그치. Whichever computer games you want.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오케이.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인정. No matter how she tries. 얘도 붙여야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이 부분이잖아. 그러면 no matter? How hard? 주어 써야 되지. She tried. 됐죠. 끝에 주어 동사. 여기 나온 hard는 부사죠. No matter how가 부사니까 부사를 꾸밀 수 있던 거죠. No matter how hard she tried. Number three, 가인. 그치. Whoever tells her about the rumors. 다음 거 살펴. 여기까지였네요. 오케이. Okay.